라임 수사 그거 그 사실상 술접대 검사들 그냥 완벽하게 면제부 준 거. 그다음에 그 보고받고도 네, 5개월 동안 오늘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정확하게 그 기자회견문에 썼는데 5개월 동안 깔아뭉갠 겁니다. 사실상. 그 검사 비위. 그리고 본인이 본인 입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하겠다고 말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죠. 왜 검사 비위 의혹이 전부 사실로 드러났는데 왜 가만히 있나요? 정말 본인이 한 말도 전혀 깡그리째 지키지 않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판사님들, 재판부들, 개인 정보. 여러분, 모 차장검사의 처제가 그게 도대체 재판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걸 왜 공유를 하는 겁니까? 검사들은. 그거 공유해가지고 뭐에다 쓰려고요? 그러면 그 재판장이 만약에 자신들한테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하면 그모 차장검사한테 말해가지고 자기 처제 압박하라고 시키려고 그랬습니까? 의도가 정말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도대체 개인의 가족 관계, 어? 그리고 개인의 어떤 취향, 그리고 뭐 출신 성분 이런 거를 조사해가지고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여러분 개인정보법에는요 본인의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도 본인 동의 없이 함부로 알아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자들은 그거 주소, 개인 전화번호 이런 거를 넘어서가지고 완전히 뭐 몇십 년 동안의 그 지난 과거 경력 이걸 탈탈 털었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 모르게 본인이 전혀 알지도 못하게 자기들끼리 다 공유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아까 우리 개총수님도 언급했지만 정말 국회 선진화법이 여러분 뭡니까? 그거 2012년에 황우여 대표 시절에 자신들이 그거 만들자고 그래가지고 정말 주도적으로 해서 만든 법입니다. 지금 국민의당의 그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놓고선 지금 실제로 가만 보면 국회 선진화법을 그걸 파괴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작년 패스트트랙 나경원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법사위 때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주호영이 어떻게 의사봉을 두드리고 하는 그 법사위원장의 팔을 그렇게 양손으로 부여잡고 오른팔을, 여러분 네. 그거 폭행입니다, 여러분. 예? 명백히 폭행이고요. 조순인이는 그 마이크, 조순 의원은 마이크를 아예 그냥 꺾어버렸어요. 이거 명백히 국회법 저희가 166조인데요. 165조, 116조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국회 회의 방해죄라고. 여러분, 이걸로 우리가 오늘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끝까지,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실시간으로 자신들이 직접 만든 법을 자신들이 직접 파괴하는 이런 그 국회의원들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자들 응징할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네. 자, 우리 김한배 대표님 오늘 정말 강취소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11번째 고발, 개국본과 촛불시민단체들과 함께한 것은 네 번째 공동고발이고,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심행동, 이른바 사생행위에서는 그 전에 7번을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11번째인데, 정말 고생하신 대로 큰 박수 하나 부탁드립니다. 아유, 그 자, 말씀을. 박수 주시고요.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사법정의 TV,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들 지금 하고 계십니까? 사법정의TV 저는 이미 구독하기 좋아요도 하고 왔고 오늘 여러분, 고발 구독해 현장에서는 주십시오. 네. 생중계도 좋아요 하고 눌러 왔죠. 주십시오. 예,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7천 명 가까운 시민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예, 윤석열 정말 사상 최악의 직권남용과 사상 최악의 직무유기를 왔다 갔다 하더니 사상 최악의 정치질과 깡패질을 지금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검찰총장은커녕 검사의 자격도 없죠. 심지어 검사의 자격은커녕 공무원의 자격도 없습니다. 공무원이라 하면 국민의 신분권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군림하고 민주적 모든 민족 통제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억울하지만 또 무섭지만 이렇게 그 절차에 협조하는 징계 절차마저도 지 멋대로 해석하고 지 멋대로 거부하고 지 멋대로 징계당한 사람이 징계위원을 오히려 심사하고 감찰당한 사람 오히려 감찰을 수사로 공격하고 수사권으로 보고하면 그게 검사냐 깡패냐고 했는데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반드시 해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김만배 대표님 자 네. 사법적인 TV 지금 이제 구독자 3천 명 넘어갔나요? 아, 예, 여러분이 많이 예 도와주셔서 스타타파 지금 TV에 출연한 이후에 급증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은 감사합니다. 분명히
검사에 김봉현 씨로부터 술 접대가 사실이라면 네. 사과 내내 사과를 안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아주 지금, 뻔뻔한데 나경원 박덕흠을 닮아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한테 지금 발등이 떨어졌거든요. 자기 발에. 지금 자기가 해임당하기 일보 직전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니까 만사가 지금 뭐 술 접대 얻어먹은 검사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해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아무것도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저희가 기자회견의 문에 낭독했듯이 이분은 지금 오로지 뭐다? 본인 구제. 그러니까 자기 해임을 막아보기 위한 온갖 법적 대응 그것만 지금 몰두하지 이 대한민국 어떤 검찰개혁이나 검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지금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지금 자기가 자기를 구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 정말 우리가 아까도 표현했지만 법꾸라지에 또 한 번 우리 우병우 이후에 정말 또 법꾸라지라는 우병우보다 더한 네, 법꾸라지다. 지금 위헌 소송까지 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검사 징계법이 계속 있어 왔어요. 윤석열 총장 이전에 징계가 없었겠습니까? 검사 징계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네, 작은 일도 했겠죠. 그러면 그동안 그 검사 징계법이 그동안 계속 유지되어 왔었는데 수년간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동안 했던 그 모든 검사 징계가 전부 위헌이고 전부 위법하고 전부 잘못된 겁니까? 아니 갑자기 난데없이 윤석열 본인이 징계 회부되니까 갑자기 위헌이래요. 이게 도대체 나라의 법을 수호하고 국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그걸 수호하는 그 자리에서 검찰총장의 그런 중대한 자리에서 그렇게 본인이 징계에 올랐다고 해서 그 검사징계법이 갑자기 위헌이다. 그리고 모든 징계위원들, 모든 징계위원들이 다 기피하고 자기가 징계 협의를 받아야 되는 징계를 당하는 공무원인데 일개 공무원일 뿐인데 자기는 그 사람들이 다 싫으니까 내 입맛에 맞는 자들로 다 채워놔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오만불손한 이런 그런 자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진짜 내일 정말 우리는 드디어 제대로 된 합당한 그런 처분이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내일 반드시 해임이 나오고 대통령이 재가해서 반드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예. 오, 좋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로지 이제 자기 징계를 막기 위해서만 매진하다 보니까 지금 검사의 술 접대 사실이 밝혀졌고 심지어는 사기꾼의 이야기라고 믿을 수 없다라고 김봉현 씨 물론 이제 김봉현 씨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하지만 그 사람 이야기 중에도 근거가 있는 건 우리가 또 사건을 총체적으로 해석할 때 당연히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건데 처음에는 김봉현이 요건에 불리한 진술을 할 때는 마치 김봉현 진술이 있으니까 네. 권력형 비리 맞다는 것으로 몰아가던 언론들이 이제는 김봉현이 갑자기 검사라든지 윤갑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지목하니까 갑자기 사기꾼 목소리를 네, 왜 듣냐고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네, 그런 태도였는데 그렇죠. 네. 지금 윤석열은 징계위원회 전에 이거에 대해서 사과라고 인정을 하며 본인이 그동안 직무적으로 잘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되는 효과가 발생하니까 그렇죠. 네. 지금 완전히 정치를 하면서 이걸 숨기고 있는 거거든요. 나몰라라고 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사실 징계사유가 하나도 추가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술 접대한 일이 분명히 있었는데 네. 없었다고 하고 네. 거짓말하고 네. 또 보고를 받았으면서도 보고를 못 받은 척 했을 거라 저는 보거든요. 뭐 네. 이런 것들이 종합이 돼서 자신의 징계소에 하나도 추가돼서 해임보다 더한 우리 국민적 심판을 받을까 봐 지금 이걸 숨기고 있다. 굉장히 법꾸라지라고 했는데 아주 법꾸라지 못지않은 잔대가리를 굴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반드시 해임해서 네. 정말 윤석열 씨 때문에 이 또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몇 주 동안 이게 지금 거의 몇 주, 몇 달 예. 굉장히 너무 우리 국민들 피곤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정리돼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내일 저희들이 서울 수도권 지역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해임의 세기를 받기 위해서 내일 국회 앞에 2시에 모여듭니다. 그래서 윤석열 즉각 사퇴 촉구, 정치검찰 해체, 검찰개혁 이렇게 이제 주장할 예정이고요. 동시에 지금 국회 안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농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택배법도 올해 안에는 꼭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택배법은 연내 꼭 통과돼야 된다는 호소도 함께하기로 했는데 마침 어제 이낙연 대표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택배법, 박덕흠 이해충돌방지법 등은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발표를 하셔서 저희들은
그 발표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다만 이제 정치권이라는 게 늘 약속대로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같이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하고 또 호소도 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그 라임 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라임 사건 여러분 세 가지가 크게 그 혐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검사 술 접대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최근에 기소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이 이제 지난주에 구속된 윤곽근 네. 그 전 검사장인데 지금 사실상 국민의힘 정치인이죠. 야당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당위원장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 충북 도당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윤곽근은.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잊혀진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강기정 전 수석에 대해서 그 5천만 원을 이강세 전 MBC 광주 사장을 통해서 줬다라는 이런 증언이 나와가지고 김봉현 그 전 회장이 법정 진술을 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이것 때문에 정말 또 조중동이고 뭐고 진짜 엄청나게 또 그 공격을 했습니다. 이 뭐 문재인 정부의 뭐 또 파렴치한 모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공격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 쑥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지금 그 사건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렇죠? 너무나 허무 맹랑한 정말 너무나 그 날조된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강기정 수석이 직접 적극 대응도 했지만 이강세 씨도 전혀 그거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또 고발을 2차 때 했는데요. 이 자체 진술 자체가 너무나 그 검사 그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 측에서 김봉현 전 회장을 통해서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타격을 주기 위해서 권력형 비리 사건을 날조하려다가 김봉현 회장이 이걸 또 폭로를 했어요. 여러분 MBC 보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희가 또 2차 때 저희가 그걸 너무나 분노해서 그거를 그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윤석열과 그 남부지검이 그 수사 지휘라인을 전부 다 또 고발을 했습니다. 이 사건도 여러분 이제 공수처가 조만간 또 출범을 합니다. 이제 공수처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중요한 사건이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거꾸로 부각이 안 됐던 윤석열이 적극 부인했던 검사 비위. 그죠? 자기가 나오면 사과한다 것까지 큰 소리 뻥뻥 쳤는데 결국은 사실이었죠. 그리고 윤곽근 그 야당 정치인도 자기는 뭐 그런 거 덮은 거 없다, 은폐한 거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막 초기에 굉장히 수사력을 집중하려고 했던 강기정 전 수석에 대한 뇌물 그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요. 아무도 언론도 지금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정말 우리가 여러 번 봐왔던 아니면 말고식 이런 검찰의 무리한 과잉 수사와 그거를 정말 받아쓰기 했던 이 정치 검찰의 행태를 우리는 또다시 강기정 전 수석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목도하였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끝까지 이 모해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서 정말 정치 검찰 처단해야 되고요. 완전히 수술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확실히 이제 로스쿨을 졸업하신 분이어서 그런 건지 법리적으로는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잘해주고 계십니다. 그 모해 위증 교사 김봉현 씨가 법정에서 5천만 원을 줬다도 아니죠. 네. 이강세 씨한테 5천만 원을 주고 강기정한테 줬다고 들었다는 거잖아요. 들었다. 예. 자, 그것을 전문 진술이죠. 검사하고 녹취록이 공개됐잖아요. 네네네. 그것이 이제 모의증 교사의 증거인데 한번 그 녹취록을 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그때 당시 고발했으니까. 네. 여러분 그 MBC의 장인수 기자의 특정 보도 단독 보도였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아주 그냥 그러니까 뭐 피의자죠. 피의자와 수사 검사의 대화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회포를 풀듯이 아유 법정 진술 잘하셨고요. 아 그래요? 제가 잘했나요? 아유 그럼요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고요. 정말 너무 잘했고. 서로 칭찬을 주고받고 네. 덕담을 하고요. 이게 도대체 그 어떻게 보면 그 피의자와 수사 검사의 관계가 전혀 아니게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치 언론에서 윤석열 총장은 물론 수사 지휘 라인이 전혀 모르고 이 진술 즉 김봉현 회장이 법정에서 이강세 전 MBC 사장으로부터 강기정 수석에 돈을 줬다고 들었다라는 그 진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금시초문이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도 언론 보고 알았다라는 기사가 중앙일보에 나왔는데 근데 그거를 가지고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아니 그 저기 뭐 정상적으로 다
밟아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담당 검사가 아, 그러게요. 아니 왜 그렇게 뭐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단독으로 그렇게 됐나 이런 식으로 그냥 즉 뭐냐면 그 담당 검사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수사 보고 지휘라인을 다 밟아서 다 총장님까지 다 정상적으로 미리 사전에 다 얘기를 해서 한 건데 마치 이게 아니고 내가 단독적으로 이렇게 그 진술을 이렇게 했던 것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다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누는 걸 봤을 때는 저희는 분명히 사전에 이 진술에 대해서 검찰 진술이 먼저고 법정 진술이 나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법정에 가기 전에 이미 검찰에서 진술을 했어요, 김봉현 회장이. 그렇게 돈을 강기정 수석에 줬다는 말을 들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전부 공유를 했다. 누구까지? 윤석열 총장까지 다 공유를 했다. 즉, 결국은 이 부분이 사실적으로 검증이 안 되고 허위일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법정에까지 들고 가서 진술하는 거를 묵인방조하였다. 다 알고도 그것을 그냥 내버려 뒀다. 이게 과연 정말 얼마나 정치적 수사입니까?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돈을 줬다는 이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짜맞추기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추기 위한 그런 식의 수사를 자행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도 지금 뭐 윤석열 검찰 체제에서는 도저히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수처 사건이다. 공수처 예약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끝까지 우리 개국본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해서 저희 촛불시민단체에서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한 그 진실이 밝혀지도록 저희가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 우리 김한배도 열심히 말씀하는 동안에 제가 하품을 하다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밖에 저 오늘 아침 일찍부터 내내 추운 데 땄거든요. 아침에 이제 오마이티비 갔다가 오전엔 저 어디 갔다 왔냐면요, 여러분. 그 삼성생명이 암보험 환자들에게 암 환자들에게 암보험금을 주고 있질 않아요. 문재인 정부 금융감독원 옛날로 달라서 그래도 키코에서도 배상을 중재를 했고 키코 이명박 정권 때 키코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에게 배상을 중재를 했고 그다음에 안보험금을 지급해라고 지급 공고를 해서 모든 생명보험회사들 안보험금을 다 지급했거든요. 지급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 지급을 안 했냐면 암수를 받고 병원에서 나가라고 해서 인근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통원치료를 했던 분인데 당연히 암술 이후에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암치료에 대한 비용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약간에도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주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안보험 환자들 문제 제기에 투쟁해서 안보험금이 지급 일부 됐고 금감원이 나서서 지급 공고를 했어요. 모든 생명보험사들 그걸 다 지켰거든요. 삼성생명, 삼성공화국 이놈들만 무려 40%한테 지급을 안 하니까 안보험 환자들이 지금 삼성생명 본관에서 오늘로 336일째 지금 노숙농성을 하고 계셔요. 밖에도 나가지도 못하시고. 그래서 아침에 제가 지금 거기 가서 추운데 발언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따뜻한 데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윤석열 사태 촉구, 윤석열 4차 고발 기자회견 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김한배 대표님 이제 제가 운전해갖고 모시고 왔어요. 네. 아침에 일찍부터 밖에서 계속 움직였더니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 졸음이 확 잠깐 밀려왔나. 그래서 잠깐 하품하다 걸렸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그 예. 방송 제목이 최악의 정치검사 그리고 깡패 총장이라는 제목인데 너무 잘 지었죠. 저는 그 깡패 제목입니다. 총장이라는 말이 너무나 정말 어울리는 별명이다. 지금은 뭐 우리가 뭐 윤춘장, 윤짜장 여러 가지 별명이 있었는데요. 저는 진짜 이제야말로 깡패 총장이라는 게 딱 적합한 시점이 됐습니다. 여러분 왜 저희가 지난주부터 깡패 총장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께서 글을 쓰셨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었냐면 본인이 지금 살기를 느낀다. 나는 지금 살기를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죽일 듯이 덤벼든다라는 그런 그 간접적 표현입니다. 대검의 감찰부장이면요. 사실은 굉장히 그 자리에 계신 분이면 판사 출신에다가 법조인이시죠. 그분은 정말 법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살기를 느낀다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 자기도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저는 왜 그분이 그런 글을 쓰셨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징계 혐의를 조사를 주도했던 분이 바로 한동수 감찰부장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글을 쓴 이유는 딱 하나죠. 바로 보복수사입니다. 결국은 직무 정지되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 하는 일이
그 자신을 징계 혐의를 조사를 주도했던 대검 감찰부와 대검 감찰부를 이끌고 있는 한동수 부장님에 대해서 정말 그 수사를 아주 본격적으로 개시했어요. 그것도 조남관이라고 하는 그 자기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 배신을 했다고 보는데 추미애 장관의 그 측면에서 보면. 근데 정말 그 조남관 차장을 앞장세워가지고 그 인권 감독관, 인권 정책관실을 동원해서 대검 감찰부를 상대로 지금 수사하고 결국은 대검에는 여러분 수사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 고검을 또 시켜서 지금 수사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는 보복 수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본인이 2016년에 박영수 특검에 컴백하면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뭐다? 깡패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인이 얘기했던 그 부분. 검사로서 기소권을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가했던 상대방에 대해서 지금 아주 마음껏 보복수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깡패가 아니고 뭡니까? 본인이 말을 해놓고 본인이 그거를 실현해, 정말 시전한다고 그러죠?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이런 자가 도대체 어떻게 그 국법을 지키고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을, 지탱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한 가지만 봐도 나머지 모든 징계 혐의를 놔두고라도 여러분 보복범죄는요 일반 형법과보다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특가법이라고 해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왜요? 그만큼 보복범죄는 더 심각하게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적 보복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그 자리에 돌아오자마자 직무 해제에서 돌아오자마자 조남관 차장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징계 혐의를 조사했던 대검 감찰부를 마음껏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거 정말 그냥 넘어서 안 되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고발 같이 했습니다. 개국분과 우리 민정경제연구소 다 같이 했으니까 이 사건도 여러분 결국은 공수처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대검 감찰부를 대상으로 보복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우리 직권남용으로 처단해야 된다고 보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야, 참 정말 말씀 잘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시원하게 이야기해보죠.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검사냐 깡패지. 그래 니 깡패 맞다 이놈아. 아무리 봐도 그것은 예, 지금 깡패지시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예. 어떻게 감찰부장을 대검 감찰부장을 그렇죠. 독립적인 지위에서 감찰하게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회사에서도 예. 사장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상법상으로도 보면 지위가 수평적인 지위로 해놨습니다. 네, 그렇죠. 뭐 넘버원은 사장이다 하더라도 감사 그에 준하는 지위를 줌으로써 예.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장만의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임직원, 이해관계인, 주주 모든 사람들의 그런 균형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회사 사장이 전행이나 불법이나 비리 저지르지 않도록 감사의 권한을 특별히 준 것. 대검 감찰부장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몇 번 감찰 시도를 했었죠. 제일 먼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검사들이 사실상 사건을 조작한 거 아니냐. 네. 증언을 조작한 거 아니냐는 의혹 때 감찰을 했는데 그 감찰을 방해했죠. 윤석열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의 깡패인가는 여러분인데 지금 한동수 감찰부장을 보복 수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자기 조직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감찰을 방해했습니다. 이게 바로 역시 총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깡패짓을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한동훈 사건 때 또 감찰하려고 했는데 그 감찰을 못하게 하고 네. 사건을 다른 데 역시 인권 감독관실로 보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감찰 방해 깡패짓입니다. 네. 그리고는 이번에 총장의 여러 가지 비사건, 비리사건, 판사 사찰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문제가 되니까 다시 감찰부가 나선 것이거든요. 네. 대검 감찰부는 그걸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직무유기. 네. 그러니까 나섰는데 그 사람을 또 지금 심지어 역공을 하면서 수사를 해서 옴짝달싹 못하고 오죽하면 살기를 느낀다. 살인을 느낀다는 말까지 네. 나왔겠습니까. 야, 그 정도면요. 그건 이미 깡패를 넘어서서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법에서 가장 엄히 다스리는 네. 조직범죄, 네. 범죄조직, 범단이라고 그러죠. 범죄단체 네. 구성을 나름대로 부하를 따르는 검사들하고 마치 범죄단체처럼 조폭 행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이제 제가 오늘 아침 내내 밖에서 이제 추워가지고
좀 하품 좀 했더니 우리 고발뉴스 TV 아마 이상호 기자님 아니면 고발뉴스 TV에 이제 그 실무자 하신 것 같은데 안진걸에게 하품을 하라고. 아이고 아유, 고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하품을. 예. 맞습니다. 이게 김한배 대표님 듣고 있을 때는 잠깐 하품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좀 밖에서 말을 너무 추워. 밖에 너무 춥더라고요. 예. 근데 특히 막 밖에서 근데 농성하고 있는 분들 생각하면 제가 더 힘을 내야 되는데. 근데 또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 막 윤석열이나 나경원이나 최성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분노에 막 분노가 섰기 때문에 역시 말을 해야 하품이 없어지고 졸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악의 정치검사라는 네. 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여러분 최악의 정치검사가 너무나 어울리는 게요. 여러분 조국 작년 조국 장관 수사가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 뭐 수백 번 말해도 지금 모자름이 없는데 정말 그 뭐 하나 제대로 나온 게 있습니까? 정말 뭐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온 나라를 수개월 동안 그 몸살을 앓게 하고 70여 곳을 압수수색한 다음에 나온 결과가 지금 공판의 결과가 정말 너무나 정말 이거는 도대체 무엇을 한 건가. 이 그 국가의 정말 그런 막대한 수사력 그 공권력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우리 나라의 세금 국민의 혈세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금으로 그렇게 수사 인력들 그 월급 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급 주고 해서 그렇게 수사시킨 건데 도대체 그게 권력형 비리였습니까? 근데 이 윤석열 총장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고발했지만 월성 1호기 여러분 월성 1호기는요 정말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982년에 애초부터 30 여러분 원전이 30년이 맥시멈 수명입니다. 그 이상 가게 되면 벽에 금이 가요. 1982년에 시작해서 2012년에 이미 수명이 종료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박근혜 정부에서 이상하게 도대체 왜 그렇게 너무나 이상하게도 수명을 10년 연장해줬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곳에서. 그걸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국민 소송까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승소했습니다. 국민들이. 그런데 법원에서도 그거를 빨리 폐쇄하라고 한 거를 그거를 뒤늦게 2019년에 결국 닫았죠. 그게 굉장히 중대한 일입니다. 근데 2016년에 여러분 지진이 있었어요. 경주에서. 경주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월성은 경주하고 사실상 같은 집안 지역대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경주 대지진 나고 나서 더 월성 1호기 수명도 다 됐죠. 벽에 금가죠. 지진의 상황에서 후쿠시마처럼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거를 폐쇄한 건데 그때 폐쇄할 때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감사원이 이상한 방향으로 그 수사를 정치적 프레임식으로 가더니 결국 급기야 국민의힘당에서 고발을 했죠. 그런데 이 윤석열 총장이 결국은 대전에 가서 무슨 이두봉 지검장 만나고 위로하고 이러더니 갑자기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고 막 그 공무원들을 지금 구속시켰습니다. 지금 중앙부처 공무원들이요. 지금 일을 제대로 못한답니다. 여러분 문서 작성하다가 그것도 공문서 훼손 뭐 방실 침입죄로 처벌당할까봐 엄두를 못 낸다는데 이런 진짜 우픈 현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권력형 비리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 원전을 닫은 것이 그게 권력형 비리입니까? 도대체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그거를 억지로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 우리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를 타격을 주고 뭔가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는 것처럼 권력형 비리. 저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또 다른 별명은 이것이다. 권력형 비리 사건 중독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월성 1호기 사건도 정말 정치적 프레임으로 철저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말 국민의힘 쪽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최악의 정치검사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의견을 대변하는 정도가 아니죠, 대표님. 왜냐하면 그건 대전지검으로 국민의힘이 고발을 해서 전격 수사를 착수한 거니까 청부 수사에 나섰다. 네. 국민의힘하고 감사원 일부 세력이랑 윤석열이 사실상 짜고 내통하고 네. 직권을 남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해 청부서에 나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든지 중요 정치쟁점 사건 고발할 때
대부분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누가 없이 대전지검에 하게 그렇죠. 됩니다. 윤석열 신복들이 측근들이 모여있다는 곳에.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감사원이 고발한 사건이 아닙니다. 감사원 감사도 그럼 어떻게 착수했느냐? 직권조사가 아닙니다. 국회에서 계속 국민의힘이 난리 피우니까 어쩔 수 없이 착수하게 된 겁니다. 물론 거기서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이나 실수가 일부 발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감사라는 게 무섭게 몰아치니까 최재형감사원장이라든지 이런 감사를 굉장히 살벌하게 했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실수는 잘못했다고 취재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징계를 하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갑자기 탈원전이라는 세계적인 정책 흐름, 그다음에 이 탈원전은 그리고요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전국에 있는 모든 환경시민단체들, 그다음에 그 월성 1호기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 주민단체들 대부분이 이거 불안해서 죽겠다. 빨리 문 닫아야 된다. 박근혜 정권이 이거 연장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2017년도에 법원에서도 수명 연장이 위법하다라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판결이. 이런 사건을 수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완전 직권남용이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이 이걸 빌미로 정권에 타격을 주려고 하는 지금 정치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 한겨레 김희태 칼럼 아주 잘 나왔죠. 이미 대권 주자이고 정치인이 네. 하는 수사는 다 그게 정치적 행위이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압살하게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김경수 지사님,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님 측근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사를 받았습니까? 이것도 그렇죠. 다 네. 우리는 곱게만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여권의 범진보 개혁 세력의 여권의 유력 주자들을 상대로 순차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그런 의혹도 있었잖아요. 그런 냄새가 진하게 납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것도 하면서 그것도 모자라갖고 이제 올성 1호기까지 엄청난 수사를 하는데 탈원전은 여러분 경제성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성도 당연히 평가해야 되지만 국민들의 수용도 특히 지역 주민들의 수용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경제적으로는 만 원이 남는다고 치자고요. 흑자가. 근데 그 일 하다가 죽을 확률이 50%다, 60%다 하면 되겠습니까? 못하게 해야죠. 그렇죠. 그걸 경제성이 만 원이나 10만 원 흑자가 남으니까 사망 확률이 50%다, 60%다, 사고 확률이 높다 알면서도 하면 그게 범죄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윤석열과 최재형 이분들이 지금 이 탈원전이라는 세계적 흐름 또 국민이 요구하는 흐름에 뭐 지금이면 온전히 안 짓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온전히 더 늘어납니다. 팩트상요. 앞으로 더 짓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향후에. 그다음에 이미 너무 오래된 것들은 문을 닫겠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권도 하나 문 닫았었죠. 그렇죠. 예. 고리 1호기인가 문 닫았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어느 정권에서나 아이고 이거 사고 나게 생겼나면 문 닫아야죠 여러분. 어쩔 수 없잖아요. 벽이 갈라지죠. 그걸 안 하는 게 직무유기고 예.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를 보면서도 안 하는 게 직무유기고 그게 무책임한 짓이죠. 그 이두봉 그 지검장은요, 여러분 그 작년에 서울중앙지검장의 차장검사로 이두봉이 있었습니다. 그때 윤석열 중앙지검장, 이두봉 차장하고 김유철 이 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수사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미 작년에 이두봉 지검장과 지금 작년에 또 한 아주 훌륭한 업적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옵티머스 그 펀드 사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겁니다. 여러분, 그 세 사람이 그걸 그렇게 무혐의 처분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지금 사기 피해액이요, 조 단위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금은 아니신데 현직 그 행안부 장관이 진영 장관마저도 본인의 노후 자금을 틀어놓는데 그게 다 거기에 물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지검장과 이두봉 차장검사, 뭐 김유철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그냥 부장 정결이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 고발을 했는데 결국은 그 전파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수사 의뢰를 다 했지 않습니까? 2018년 10월에. 근데 그거를 계속 별다른 수사를 안 하다가 갑자기 2019년 5월 달에 그거를 무혐의 처분을 해버립니다. 부장 정결이라고. 근데 피해액이 그 당시만 해도 이미 수천억 원이었어요. 박범계 의원님 말대로 그 당시에도 이미 서민들, 이런 민간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전파진흥원이 그것을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공공기관이. 근데 윤석열 중앙지검장, 이두봉 차장 등이 이 사건을 그냥 가볍게 그냥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거의 뭐
그냥 무혐의 처분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무진장 많은 기관들, 정부기관 등등 공공기관이 더 큰 금액을 옵티머스 펀드에다 집어넣고 일반 민간 투자자들이 더 큰 금액을 넣고 해서 조단위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그 옵티머스 사기 펀드죠. 펀드 사기, 금융 사기 사건인데 이걸 어떻게 제대로 수사를 안 해서 저는요,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라? 정말 진짜 저는 정말 자다가서 웃음이 나옵니다. 어떻게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렇게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다 무혐의 처분했으면서 이제 와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준다?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중적인 말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편의에 의해서 자신들에게 유익한 어떤 판단에서는 한없이 자비롭고 관대하고 나경원이 또 조선일보 방상훈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할 전매특허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경원과 조선일보 방상훈 일가에 대한 최성애 무한 비호에 대해서는 우리 최성애 예, 또 제가 등장했습니다. 네. 나경원, 최성애, 박덕흠, 조선일보 방실가, 동아일보 그룹의 김재호 자녀의 부정 입학 문제 전부 다 검찰의 제의가 나경원, 최성애는 합쳐서 13번 조선일보도 고 장자님 사건, 고 이미라님 사건 빼고 10번 그 다음에 김재호 동아일보 그룹 회장 사건도 그 박수환 문자 받은 사건도 있고요. 로비 문자 받은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의 하나고 입시 부정 사건으로 이번에 동아일보에 또 들어가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21위. 그 고등학교를 입시 부류로 했는데 연대를 들어간 걸로 나오거든요. 아, 저희가 그거 고발 안 했네요. 앞으로 해야죠. 앞으로. 예. 동아일보도 지금 동아일보 너무 저희가 봐주는 거 아닌가요? 조선일보 방실가에 집중하다 너무 보니까. 너무 조선일보만 왔는데 하지만 동아일보도. 예. 제가 작년에 이미 김재호의 자녀들의 입시 부정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고 그러셨구나. 로비스트 박수환의 문자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상대로 칼럼이라든지 기사와 관련된 거래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고발해놨습니다. 네. 검찰이 맘만 먹으면 그동안 본인들이 맘만 먹으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없는 죄도 만들어낸 집단 아닙니까? 네, 그렇죠. 얼마나 많은 간첩을 조작하고 공안 사건을 조작하고 정치인 사건에 개입해가지고 전직 대통령님마저도 죽게도 만들고 네. 전직 총리마저도 사실상 무고를 해서 증거나 증언을 조작해서 지금 처벌을 받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일고 그걸 감찰하니까 감찰을 못하게 하는 집단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검찰은 무시무시한 괴물 집단, 조작 집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 그러진 않겠죠. 뭐 일반 조그만 형사 사건에서 뭐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 거야 뭐 자기들도 그냥 노멀하게 넘어가겠지만 그러나 우리 국가와 사회와 우리 국민의 너무나 중요한 사건들, 재벌 대기업 사건들, 그다음에 중요 권력형 비리 사건들, 그다음에 이렇게 밤의 대통령을 자처하는 언론 깡패 세력들, 언론 깡패 세력들이죠. 언론 깡패라고 해야죠.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나 이런 색들 관련된 사건들은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아버리는 겁니다. 나경원, 최성애, 방상훈, 박덕흠 지금 전혀 수사가 되지 않고 기소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윤석열 세력이 아닌 세력들이 와서 일부 수사가 진척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걱정이 많은 게 갑자기 지금 검찰들이 지금 검찰개혁 반대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윤석열한테 이렇게 다 편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진행됐던 수사들, 다시 오랜만에 1년 만에 진행된 수사들마저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될까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반드시 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고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비대한 검찰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윤석열 정치 깡패 대장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검찰도 이제 그런 자기 조직 내에서 가장 과도하게 정치라고 검찰권을 남용하던 자가 징계를 당하고 쓸쓸하게 퇴장하는 걸 봐야 그걸 따라 보고 배웠던 많은 검사들도 정신을 차리실 거거든요. 그리고 뜻 있는 검사들, 생각 있는 검사들이 좀 더 들고 일어나서 대세가 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려야 되거든요. 예, 아무튼 뭐 나경원, 최성애, 박덕흠, 방상훈의 제약이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나경원 그래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소송도 했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를 명예훼손으로 또 고발도 했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도 하고 다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네. 검사들 결정문에 보면
안진걸 씨나 황희도 TV 있죠. 여러분, 황희도 TV도, 황희도 TV, 황희도 PD도 기소가, 고발 당했는데, 다 저희들의 주장에 근거가 있다라고, 무혐의 처분서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다행이고요. 박특금 이야기 나왔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0일간 아예 국정감사를 포함해서 국회에 불출석해서, 직무유기를 일삼았던 자가, 제가 이제 직무유기로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윤석열에 대한 대응 때문에 잠시 미뤄놨는데, 느닷없이 한겨레신문 기자님을 상대로 반성을 하지는 못할 마냥, 그냥 1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거액의 소송을 걸었습니다. 맞습니다. 나경원도 저희한테 돈 건 소송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데, 박덕금 그보다 더 한 1억 원을 소송 걸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박덕금, 나경원,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상훈. 온갖 잘못은 다 저질러 놓고 단 하나도 인정도, 사과도, 성찰도, 반성도 없다는 겁니다. 거의 이 정도면 사이코패스형 권력형 비리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기들의 특권과 특혜가 기득권이 너무 커가지고 그게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네. 정신 깊숙이, 피속 깊숙이, 뼛속 깊숙이 박혔기 때문에 그게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걸 문제 제기하는 집단들을 보면 다 자빨이 자기들을 음해하기 위해서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거의 사이코패스형, 네. 거의 그 지경까지 지금 다다른 거죠. 당군일의 사상 최악의 적반하장, 뻔뻔함, 나경원. 네. 당군일의 사상 최악의 특혜 수주, 이해충돌, 박덕흠. 당군일의 사상 최악의 정치 깡패, 윤석열. 당군일의 사상 최악의 가짜뉴스, 언론 깡패, 방상훈. 당군일의 사상 최악의, 당군일의 사상 최악의 방국민정당, 국민의힘, 국민의힘당. 이런 사람들 뭘 하냐, 우리 세상에. 다 당군일의 최대인데. 네. 당군일의 최대입니다. 전부 당군일의 최대입니다. 사실 따지고 뭐. 보면 옛날에도 더 나쁜 놈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네. 진짜 나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아예 국민을 대놓고 죽인 사람들이고 학살한 사람이니까. 네, 그렇죠. 더 나쁜 사람들이죠. 네. 하지만 이제 지금 그 사람들 다 돌아가시거나 은퇴했으니까 지금 현존하는 정치인들 중에 당군일의 사상 최악은 분명합니다. 윤석열, 박덕흠, 나경원, 최성애, 당군일의 사상 최악의 거짓말 총장 최성애. 그 다음에 당군일의 사상 최악의 정치 깡패 윤석열까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검찰개혁 반대하고, 검찰개혁 방해하고. 조국대란 일으켜가지고 조국 가족들을 마치 삼족을 멸하듯이, 멸문지화를 시키려고 하듯이 마녀사냥을 일삼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다 그 공범들입니다. 형사법적 공범을 떠나가지고 사회적, 정치적인 정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거든요. 다 한편이잖아요. 그렇죠. 저 적폐 카르텔이라고 봐요. 그 핵심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장하고 있는 윤석열이 있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일 이제 징계위원회인데, 저희가 이제 해임이 나올 것으로, 늦은 밤에 나올 것으로 좀 증인신문이 좀 길어지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일 반드시 끝낸다고 위원장이 말했기 때문에 내일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결과가 해임으로 나오면 저희가 축하를 할 텐데, 문제는 그 바로 곧바로 가처분 신청을 할 것 같아요. 그 뭐 아까 말씀드린 법꾸라지에 또 그런 행위들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행위 그 가처분 신청이 또 행여라도 또 대통령이 제가 하더라도 무효 해임 무효 소송을 내서 그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가처분 신청을 또 해서 또 다시 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의 수가 또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좀 약간 플랜 B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 중에 뭐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도 하나의 뭐 압박을 수위를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그 저희가 고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회 위증죄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국회 위증 그 국감 당시에 윤석열이가 윤선 총장이 했던 그 증언 중에 사실 관계가 진실 실체적 진실과 맞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본인이 사실상 조국 장관을 반대하지 않았다라든지, 또 조선일보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나냐는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반문하고, 또 그 검사 비위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지 않았다, 또 라임 옵티머스 사건도 보고받지 않았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 진술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게 허위로 의심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국회 법사위에서 고발을 해줘야 됩니다. 이 국회 위증은 개인이나 단체가 고발해서는 안 되고 국회 법사위가 반드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 법사위가 저는 움직여야 된다고 보는데요. 오늘 그 여당 그 법사위원들이 그 또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그 라임 사건에 대한 윤곽금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 안 하고 5개월 동안 깔아뭉개기 한 부분 이런 것도 또 종합해서 저희는 그 여당 법사위원 중심으로 해서 이 윤석열 총장의 국회 국감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마저 고발을 해야 된다. 왜? 정말 대통령이 해임에 재가를 해도 나는 내려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안하무인의 거의 상황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그렇게 언동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저히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께서 정말 이 우리의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검찰개혁을 앞장서서 또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윤석 총장이 그 자리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온통 정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염원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정말 그걸 사실상 가로막고 그 자리에서 계속 여러 가지 어떤 반항하고 저항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서 본인은 반사이익으로 어떻게 됐나요? 대선 후보 1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윤석열 총장은 사상 초유의 옷을 벗고 나가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현직에 있으면서 정치를 한다. 사실상 대검찰청에 있는 부서들을 대선 캠프화한다라는 이런 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저희가 대검 사유화하는 부분에 사조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고발을 했고요. 어쨌든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정치적 행위를 지금 현직에서 하고 있는 무리하게 하고 있는 이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릴 때까지 필요한 고발 조치를 우리 개국군과 함께 계속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우리 김한배 대표님 말씀처럼 네. 우리 개국본이 지금 전국에서 1인 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그렇게 정치가 정말... 좋으면 옷 벗고 나와서 네. 검찰권이라는 신상을 올려 국민의 세금 받고 월급 받지 마시고요. 판국미 쓰지 말고 특수활동 쓰지 말고 빨리 옷 벗고 나와서 정치를 하세요. 국민의 짐당 들어가셔서 같이 국민의 짐이 돼서 어울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당신의 실체를 널리 알려서 우리가 심판해 줄 테니까 왜 지금 이미 정치를 하고 있으면서 야권의 대선 후보로 이미 잘 잡았으면서 왜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공정한 척 하냐는 거죠. 근데 맨날 수사는 야권은 봐주고 범진보개혁세력의 여권만 칼날 향하고 있다는 거죠. 네. 감찰부에 대한 보복수사를 하고 있고. 네, 선택적 수사. 네. 아주 그냥 선택적정의 선택수사가 이 사람은 그냥 완전히 본질이에요. 윤석열의 본질입니다. 옛날에도 보면 자기 측근들 관련된 수사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윤호준, 윤대진 형제 사건이 지금 그렇죠. 이후 회자되고 있잖아요. 네. 사실상 그렇고요. 그다음에 방상훈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를 제가 10번 고발했지만 그 전에 고 장자연 사건도 지금 방실 하나도 처벌 안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 이미라님 사건 여러분 아시죠? 방상훈의 아들, 네, 아니, 방상훈의 동생 방용훈. 네, 있죠, 네, 그 방용훈의 자식들이 가담해서 감금하고 폭행하고 가혹행위에서 결국 죽게 만든 사건인데 경찰이 엄한 죄로 기소를 해달라고 올렸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서울지검 1차장 윤대진 등이 굉장히 약한 죄로 기소해서 손방망이 처벌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렇게 네. 엄청난 가혹행위를 일삼고 폐륜적인 행위를 일삼았는데 그때부터 이미 윤석열은 공무원의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촛불 시명명이 유세에 무서워서 우리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박근혜나 최순실이나 이재용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처벌하는 신용을 했던 것인 거죠.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걸로 사람들이 잠깐 속았던 것이고요. 그러나 네. 윤석열은 단 한 번도 국민의 편에, 정의의 편에 서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검찰의 편에 서서, 검찰 기득권을 편에 서서, 검찰 기득권을 남용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했던 것뿐입니다. 그것을 박근혜가 조금 내리찍으니까 박근혜한테는 저항했던 것이고 이명박 때는 당연히 이명박이야 될 것 같고 검찰을 살려줄 것 같으니까 BBK 특검 가서 이명박을 무혐의 처리하고 그다음에 승승장구 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호영 특검을 BBK 특검 정호영 특검을 특수직무유기로 직무유기는 일반적인 공무원의 범죄고요. 여러분. 특수직무유기는 수사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처벌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직무유기라 하면 특수직무유기입니다. 그건 더 엄히 처벌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윤석열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는데 그러니까 룸사롱 뇌물사건 검사들 그것이 바로 특수직무유기죠. 처벌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검사들의 뇌물죄를 빼주고 김인환법을 빼주고 기소를 안 하거나 아니면 손방망이 기소했잖아요. 이런 게 바로 특수직무유기입니다. 기소 편의주의, 기소를 독점하고 기소를 남용하면서 또는 기소도 안 해버리고 이제 이게 기소 독점과 기소 편의잖아요. 자 거기에다가 바로 그걸 악용해갖고
죄가 있는지 알면서 특수직무유기. BBK 특검 정호영 특검 우리가 고발했을 때 그것을 무혐의한 사람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동부지검에서 무혐의했지만 당시 이명박 수사를 총괄 지휘하던 게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윤석열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촛불시민명 때 수사가 순조롭게 됐던 건 사실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모든 언론이 다 특정으로 팩트를 근거를 가지고 터뜨렸었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엄청난 역이었잖아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서 당연히 그 국민들의 편에 서는 척하면서 만약 국민들의 그런 열기에 혁명적 열기에 부합하지 못하면 본인들도 쓸려갈 걸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때도 정치를 했던 것이죠. 지금 이제 본색이 다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한동안 고민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해임이 최선일까 뭐라는 게 최선일까 근데 어느 순간 판단이 쓰더라고요. 사람마다 이렇게 판단에 대한 시점 조금 다르니까 그럼 지체없이 이제 몰아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은 검찰총장권은 검사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빨리 그만둬라 캠페인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그리고 야, 여러분 네. 그 지금 현재 검찰은 윤석열과 함께 저물고 있습니다. 구시대에 지금 검찰이 모든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가졌던 이문정 검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처럼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가 현안에 대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모든 부분에서 헤게모니를 가져가는 그런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 이명박근혜 시절에 여러분 검사들이 그렇게 댓글에다가 대놓고 정말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글을 만약에 썼다면 그 검사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판사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이명박근혜 시절 10년 동안 지금 검사 여러분 그렇게 비판적으로 정부를 비판한 적이 있나요? 정말 최동욱 검찰총장 어떻게 됐습니까? 국정원 댓글 수사 적극 나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 그 청와대에서 사실상 하명해서 뒷조사해서 개인적인 이유로 정말 바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조작 정말 정치 공작도 서슴지 않았던 정치 그런 정보였는데 지금 여러분 지금의 검사들은 정말 마음껏 지금 정부를 비판하고 그럼 이런 정부 방향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사실상 저항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대가 너무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의 검사들은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고기영 차관도 그랬죠. 또 지금 조남관 지금 그 차장도 그렇죠. 도대체 왜 국민들의 그런 검찰개혁의 열망은 왜 외면하고 왜 조직편에 쓰는 겁니까? 저는 단 하나다. 나가서 곧 옷 벗고 나갈 테니까 정말 전관이 됐을 때 우리 현직들한테 뭔가 부탁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고액의 수임료로 여러분 검사들은 나가서 2, 3년 안에 땡겨야 그래야 평생 먹고 살 거를 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검찰의 힘이 줄어들면 지금 검찰의 힘이 약해지고 공수처 때문에 약해지고 경찰에게 수사권 주고 해서 정말 쪼그라들면 정말 개급발되는 거죠. 소위 속된 말로. 그렇게 될까 봐 정말 이렇게 극렬히 마지막으로 저런 최후의 발악을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런 검찰 이제 윤석열과 함께 이제 저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퇴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속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 시대가 저물 때까지 우리 촛불혁명이 완성은 검찰개혁의 완수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촛불시민단체들 끝까지 저는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김한매 대표님 속 시원합니다. 여러분 김한매 대표님을 돕기 위해서는 사법정의 TV 구독할 아유, 4천 감사합니다. 명이 넘었답니다. 벌써 아이고, 4천 명이 넘었다. 네, 5천 명 돌파시켜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중간중간에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후원계좌도 많이 올려주셨네요. 민생경제연구소는 일반 후원을 받지는 않지만 우리 스타트업 TV 애청자님들이 보내주시는 후원금 있다면 그 돈은 전에 청년단체를 응원하고 키우는 데 쓰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이제 박덕흠이가 실종된 박덕흠이 숨어서 한겨레신문 기자한테 1억이나 되는 엄청난 소송을 냈는데 그 한겨레신문 오승은 기자님을 제가 변론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00% 좋은 곳에 사용합니다. 저는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알아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네, 발로 뛰어서 먹고 살고 네, 오로지 민생경제연구소 후원금은 투쟁자금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법정의TV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내일 2시에는 국회 앞에서
영호남 시민단체 공동시국선언에 이어서 충청권 시민단체 공동시국선언에서 서울 수도권 시민단체 공동시국선언이 있습니다. 2시에 국회 앞에서 윤석열 즉각 사퇴, 검찰개혁 촉구. 그다음에 제가 또 국회 앞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윤석열 정치 깡패, 사상 최악의 깡패 검찰총장을 비호하고 있는 국민의힘 당을 강력히 규탄하고, 동시에 이렇게 우리가 윤석열이 해임되고 구속 엄벌되고 국민의힘을 규탄해서 어떤 국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는요, 민생입법, 서민경제 살리기법으로 달려봐야 되잖아요. 국회 안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농성하고 계시고, 또 국회 밖에서 택배기사님들이 택배법 호소하고 있는데, 또 박덕근 이해충돌예방법도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제 이낙연 대표님이 딱 꼭 집어서 그 세 법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기뻤고 힘이 됐습니다. 그 법들이 꼭 통과되도록 또 마음을 모으려고 제일 내일 국회 앞으로 2시에 갑니다. 오늘 여러분 한 시간 동안 또 이렇게 길게 잘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중간에 제가 하품한 거 사과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여기저기 추운 데 있었더니 밖에 진짜 추웠거든요. 삼성생명 빨리 안보험 환자들에게 약간대로 안보험금 지급해라.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우리가 좋은 세상 만들려고 투쟁하는 거잖아요. 검찰개혁만 되면 다 좋은 세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검찰개혁이 가장 중요하니까 지금 투쟁하는 것이고, 검찰개혁과 함께 정말 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주인 대접받는 좋은 나라 만들어야 되니까. 나 그렇게 아침에 일찍 나가서 계속 있다 보니까 하필 좀 나왔으니 다시 한번 영수구하고요. 예, 다음 스타트업 TV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네. 여러분 방에서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가 대신 정말 앞에 나가서 전면에서 저희가 행동대장 역할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들의 염원 담아서 계속해서 윤석열은 물론 저 적폐 세력들, 정말 친일 토착 외구 세력들, 정말 독재 옹호 세력들을 정말 타파할 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민주 진보 진영의 승리의 날, 그날까지 저희들 앞장서서 저희가 행동에 나설 테니까 여러분 개국분과 함께 끝까지 저희들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쟁! 네. 검찰개혁 화이팅! 윤석열 구속 반발 투쟁!